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당 대변인 한정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의 문대성 의원이 복당을 했습니다. 사실 뭐 예견됐던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놀랍지도 않은데요. 저희가 좀 실망스러운 것은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열정과 시간과 그리고 돈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학위를 따는데 그런 열정을 바쳐서 학위를 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손쉽게 표절을 통해서 학위를 받으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표절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따거나 한 사람들이 훨씬 더잘 나간다? 이게 좀 이거야말로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비정상에 가까운 분을 다시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셨어요. 특히 학위 준비하고 계신 분들로 봐서는 좀 기가 막힌 일이기도 합니다. 힘냅시다. 그 비정상인 국가 또 우리들이 힘 모으면은 정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주당 많이 미력합니다. 그러나 힘 모아서 대한민국이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어떤 인물이라면은 조금 더 지켜봤다가 다시 복당을 추진을 하든지 해도 될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닥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러 의원들이 복당을 추진한다면 대통령이 뭐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닥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이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위에 정치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분을 다시 불러들이시다는 자체가, 그냥, 학계에서도 조금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저는, 고개가 갸웃,